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만큼은 해상활동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전 해상에 기상청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더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겠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불며 거센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도 내리겠는데요. 이 시각 자세한 상황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에 위치한 군산항입니다. 파도 높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며 파도는 더 거칠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에 시설물 등이 날리지 않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항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곳도 강한 바람으로 CCTV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고도 1m 이상 치며 연안에서 거칠게 부서지는 모양인데요. 해안가 접근을 삼가주셔야겠습니다. 황해 중부에 자리하고 있는 평택 당진항 보시죠. 비와 해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파도도 꽤 일렁이고 있는데요. 해상활동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대조기에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평소보다 만조 시 해수면이 높겠고 또 물도 빠르게 차올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 인천의 고조시각 오후 6시 45분경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마산과 성산포에서 침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밤과 새벽에 주의 단계에 드는 만큼 야간 바다 활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천수만의 조류는 오후 2시 37분경 2.9노트 세기로 빠른 흐름을 보이겠는데요. 이때 유향은 연안으로 유입되는 북방향이겠습니다. 이상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